저는 얼마 전 2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부상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2년 동안 대인관계의 갈등에 끊임없는 헛소문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다니며 버텼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8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점심시간은 주지 않고 기본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 하지만 급여는 8시간으로 책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온갖 스트레스로 첫 직장을 홀가분히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나머지 월급 연차수당 정산받는 날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의 회계 및 출납을 담당해서 급여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인 척했던 차장님이 굳이 제 급여를 수정시켰다는 것, 그것도 줘야 할 걸 귀찮아질까봐 빠꾸시켰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마지막까지 날 이용하고 호구로 보는구나. 돈을 떠나서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신고하려고 맘먹으면 법으로 걸릴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빨은 설득을 해서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배신감에 가득 찬 할 일 없는 백수였어요. 바로 노동청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을 찾으면서 정확히 위반이 맞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가 없어서 찾는데 애먹었지만 결론은 신고 가능한 사항이었죠.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직접 회사로 전화해서 살짝 떠보니 끝까지 법이 그렇다는 말뿐, 제가 어리고 뭘 몰라서 대충 둘러대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전 노동청에 회사를 신고하고 일주일 뒤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지급하기로 했으며, 회사는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멋대로 이 사단을 만든 차장님은 전무님한테 왕창 깨졌다고 남자친구한테 들었답니다. 지금껏 참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개 같았던 회사, 조금이라도 엿먹일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여러분도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받길 바랍니다. 연차 촉진 제도라 하면 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 통보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빠삭하게 알게 되었어요.